신상 필름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두 가지. 제가 필름 번호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요거 두 가지로 이용해서 필름 이제 발톱에 시술하는 방법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색깔은 사실 상관없으세요. 어떤 거든. 어차피 다 가려질 거라서 이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그런 색깔을 한번 깔아주시면 되는데요. 베이스는 당연히 바르셔야 되시고요. 요거는 럼버가 파랑파랑 저희 뉴코코의 43번 컬러입니다. 큐어는 한 2, 30초 정도 할게요. 한 번만 까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래서 이 컬러랑 쟤랑 같이 사용해서 해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하나만 사용하게 되면은 또 재미도 좀 덜하고 또 손님한테 사용하는 방법의 빈도도 너무 이제 그거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두껍게 자르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 1mm, 2mm, 2mm 정도로 잘라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십니다. 뭐 자르는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사실 자르는 방법은 따로 없고요. 중지 손가락을 딱 대고 흔들리지 않게 자른다? 뭐 그 정도? 아니면 부산 아트센터로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한번 잘라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징어 다리 같이 자른 다음에 이렇게 짜자자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블랙 프래그먼트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얘 이름이 잘 보이시나요? 얘도 똑같은 두께로 이렇게 한 다음에 짜라라라라라라 이렇게 잘라주십니다. 자, 그 다음 컬러를 꺼내세요. 그러고 베이직실을 바르십니다. 베이직실, 그러니까 필름이 잘 안 붙는다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필름은요, 일단 붙으려면 필름 밑에 베이스가 완전하게 굳어야 돼요. 완전하게 굳어서 얘가 많이 밀착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베이스가 많이 묽어야 되고요. 아니면 큐어 속도가 빠르던지 아니면 고정력이 되게 좋아야 돼요. 그 모든 걸 가지고 있어야지 필름이 오래 가세요. 그래서 베이직 실은 그 모든 걸 가진 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발라주시고 큐티클 라인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르고 나서 얘를 하나씩 이렇게 대보고 살짝살짝 붙이기 전에 이렇게 조금 자른 다음에 큐티클 라인만 맞춰서 자르고 붙이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저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한 줄 붙이고요. 그 다음 블랙 올라가고요. 그 다음 파랑. 약간 요럴 때 이렇게 붙이기 전에 약간 안 맞는다 싶으면 얘를 이렇게 살짝
살짝 잘라주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붙여주고. 얘가 놓으면 지가 알아서 착 달라붙어요. 잘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쫙 붙여볼게요. 지금 저는 파랑을 조금 더 두껍게 했어요. 블랙보다. 그거는 이제 샵의 원장님들께서 아니면 시술하시는 분들께서 알아서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거를 컬러를 이렇게 배색을 해보는 이유가 이렇게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지. 이 컬러의 조합이 제일 이뻐요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한번 해보세요. 되게 이쁜 컬러 조합이 저보다 더잘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 약간 한 색깔 통으로 하는 것도 이쁘긴 한데 사실 손님들의 취향 자체가 되게 다양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뭐할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손님들한테 맞춰드리면 되는 거니까요. 고객님들이 원하는 대로 샘플을 이것저것 만들어 놓으시고 보여주시면 사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 이거 별로 안 이쁜데? 이랬는데 손님이 나 이뻐, 그거 해줘. 막 이런 경우들도 있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이 컬러 저 컬러 다 한번 해보는 거. 저도 사실 그 저희 필름 보면 스톤이라는 색깔이 있어요. 근데 그거 전 별로 이쁘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색을 제일 많이 했어요, 손님들이. 아, 그거 이쁜 것 같은데, 막 그렇게. 뭔가 다 다른 거예요. 손님들이 이렇게. 얘도 되게 이쁘지 않나요? 이렇게 하고 막 검정하고 파랑하고 같이 막 이렇게 랜덤으로 바르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얘를 큐어를 한 1분 정도는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꾹 완전하게 굳어버리게. 그러니까 베이직실이 한 1~2초 정도면은 얘가 다 굳어요. 근데도 안에까지 익을 만큼 시간을 좀 줘야 되니까 그래도 한 50초에서 1분 정도? 근데도 난잘안 된다 하시는 분은 클리어 젤을 쓰셔야 되세요. 클리어 젤 쓰셔서 하시면은 좀더 나으시고. 근데 거의 베이직실로 하셔도 별다른 문제 없이 잘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1분 정도 큐어를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떼겠습니다. 이게 제일 재밌어. 이렇게 쭉쭉 떼주세요. 저희 필름은 떼고 나면은 광이 더 많이 나잖아요. 진짜 완전 대박. 정품을 꼭 사세요. 이렇게 되었으면 저는 얘를 파일링을 한번 해줘요. 파일링을 한번 해서 끝에 좀안 일어나게 만들어준답니다. 이렇게 요철이 없도록 톡톡톡 해주신 다음에 저희 실린더 브러쉬로
그런 다음에 오버레이 E. 와, 오버레이 하니까 진짜 이뻐요. 저도 이거 오늘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샵을 하면서 이런 제품이랑을 같이 해서 사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드리는 것도 사실 사용 방법을 잘 알아야 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도 사실 지금 이거 촬영하는 시간이 새벽 6시거든요? 근데 저도 오늘 처음 해보는데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굽혀. 사실 오버레이 좀 많이 하셔야 되세요. 너무 적게 하지 마시고요. 오버레이 좀 하셔야 되세요. 그런 다음에 얘를 탑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글라스 탑으로 하면 정말 영롱함이 살아납니다. 얘가 지금 화면에는요, 이 검정 색깔, 이 블랙 프래그먼트가 되게 그냥 검정색으로만 나오거든요? 근데 얘 진짜 직접 보면 지금 빛깔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화면이라서 사실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큐어는 되도록 좀 바싹 해주는 걸로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되도록 바싹.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약간 수박 같기도 하잖아요. 약간 수박 같기도 한데 안 그래요. 이게 지금 직접 보면 그렇지 않고 저희 사실 멀리서 발을 보잖아요. 가까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까지 보이진 않으세요. 색깔 이쁜 것 같아요. 네, 진짜 엄청 이쁘네. 제가 급한 마음에 조금 빨리 뺐는데 이렇게 피부에 올려놓으면 이게 약간 검정 빛깔이랑 그거랑 같이 보여서 되게 이쁜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제품 주문은 아시죠? 이쪽으로 해주시는 거 4811-6311로 문자 주시면 되세요.